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이 조용한 아침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시고자 경륜하시고 계획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다가 종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해산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오묘한 경륜을 당신의 종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을 때 매 시간 시간이 생명과 활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침 식사가 맛있었습니까? 네. 네, 우리 이 건강식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느냐, 상당히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식이 더 맛있다, 이런 차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생물학적이고 성경적으로 확실한 개념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 왜 하나님 말씀으로 병이 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개념인가? 아니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런가? 그것이 진리라면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은연 중에 종교적인 개념과 과학적인 개념을 우리 속에서 은연 중에 그 둘은 다르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종교적이라 해야 되고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신학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성경은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슈퍼 사이언스다. 과학 위에 있는 과학이지 비과학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보면 성경은 정말 과학적입니다. 놀랄 만큼 과학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공부해가면서 한번 더 확실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질병이란 건 뭐냐? 그러면 질병, 우리 몸에 병이 났다는 건 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각종 어쩌냐게 배운 가지 세포들입니다. 그렇죠? 무슨 세포에서 가지를 쳐나온? 줄기 세포로부터 가지를 쳐나온 이 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가지 세포들 폐세포, 뇌세포, 간세포, 피부세포, 각종 가지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지세포들의 기능이, 올바른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때 병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의 기능은 뭐가 결정하고 있느냐? 그것은 세포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때 컴퓨터 기계 자체는 멀쩡한데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여러분의 세포라는 컴퓨터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신품 컴퓨터라도 프로그램 속에 오류가 들어 있으면 컴퓨터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바로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DNA 그런데 DNA라는 말과 유전자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유전자라는 것이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DNA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네 종류의 DNA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DNA가 조립이 되어가지고 유전자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equal 유전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란 말, 유전자란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유전자들이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약 2만 종류의 유전자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2만 종류의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암세포라는 세포는 어떤 세포냐 하면 그 프로그램에 오류가 굉장히 많은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유전자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유전자의 오류는 왜 생기냐? 유전자의 오류는 두 종류의 오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구조적 오류입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 상에 그 프로그램이 DNA라는 물질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데 그 DNA의 구조 자체의 변질이 생긴 거. 예를 들어서 네 종류의 DNA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3, 9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상, 2, 9 혹은 9, 상, 2 구이상 이래서 여러 질병의 종류가 있는 이유는 그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됐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병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2만여 가지의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 변질입니다. 구조적 변질인데 이 구조적 변질보다 더 심각한 변질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 변질 이거를 여러분이 흔히 이때까지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소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그거는 유전자의 구조적 변질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첫째, 구조적 변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 변질입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은 구조적으로는 정상입니다. 예, 유전자 구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건 정확하게 정상적인데 이 유전자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공장의 기계가 구조는 완전히 정상인데 작동이 안 된다면 그 무엇의 문제입니까? 예, 동력이 공급이 안 되면 작동 안 되죠.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전자에도 이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이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유전자 작동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적 변질이라고 합니다. 기능이 잘 안 된다. 그 이 기능의 문제는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테레비에도 전압이 너무 낮게 되면 제가 옛날에 사할린에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거기 전기 사정이 아주 나쁩니다. 저녁에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왜?
방송국에서는 전파가 잘 오는데 이쪽에서 뭐예요? 전압이 약하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 동력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그래서 테레비나 테레비 같은 이러한 구조물은 이 에너지에도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에너지. 기본 에너지는 뭐냐고 하면은 일단 전원 케이블에 전기하고 연결돼서 컴퓨터 속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실제로 들어와야 드디어 이 테레비는 무엇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으로부터 오는 전파. 여러분 핸드폰 마찬가지. 기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배터리. 그렇죠. 네, 충전을 해놔야 돼. 네. 그래서 기본 에너지와 기본 에너지와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신호 에너지. 우리가 어저녁에 신호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이게 조절이 돼야 돼. 그 조절 신호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조절 신호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의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우리도 알고 보면 여러분 전기 제품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전기 제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류 안 흐르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기 제품입니다. 전기 꺼지면 갑니다. 네. 기분 나쁘죠. 그렇죠. 전기 제품입니다. 우리도. 근데 전기 제품하고 여러분 테레비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뭘까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신호에너지 테레비에서는 이 신호에너지는 뭐로 받아들입니까? 전파로 받아들입니다. 전파. 네. 전파로 받아. 우리에게는 신호가 뭘로 오고 있을까? 예, 예,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에게 오는 신호는 우리는 방송국에서 오는 신호 받아도 반응 못해요. 예, 전화국에서 오는 신호에도 우리 반응 못하죠. 그렇죠? 근데 전화국에서 오는 신호가 말로 바뀌면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신호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신호는 말씀입니다. 말씀. 아시겠어요? 전파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영입니다. 그렇죠? 영. 그래서 저는 인간은 전파보다는 무슨 파에 반응한다? 영파에 반응한다. 예. 영적 파동이 존재한다. 영파라는 말이 영파라는 말이 과연 이게 쓸 수 있는 말인가?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영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 저는 분석해보니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존재해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영의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파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처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무엇 같다? 비단결 같은 마음이다. 결이 뭡니까? 결.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파도는
뭐라 그래요? 물결. 그렇죠. 마음결. 그래서 영, 영파라는 말은 영의 결이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의 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을 지금 약간 과학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도 결국은 물질이요, 물질적 구조요, 전기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기라는 것은 전기로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전기로 조절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전파로 조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예. 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오래 쓰면은 무슨 병에 걸리기 쉽다? 뇌종양이 생기기 쉽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뭐예요? 전파가 내 뇌세포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변질시켜줍니다. 그 우리 인간의 유전자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살면은 암에 잘 걸린다. 여러분, 전기 장판을 깔고 살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전파가 나오면 암 발생률이 높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런 그 전파가 발생되지 않는, 전파가 발생되더라도 무슨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이건 원적외선이 나온다. 예, 원적외선. 그 원적외선은 별로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썼던 그 깡그리 전기 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나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떤 물질을 거기에 첨가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의 그 파동수를 변화시켜서 원적외선이라는 파동으로 만들면 유해하지 않다. 이제 그 일리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의 기능은 유전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신호에 반응하는 안테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에도 반응한다. 그래서 좋은 신호가 들어오면 좋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느끼는 그게 뭐게? 따뜻하게 느끼는 것도 그 전파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아, 따뜻하다 하면은 그게 전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따뜻하다는 열을 내는 전파는 무슨 파예요? 그게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예. 여러분, 열도 빛입니다. 전파입니다. 예. 우리는 전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전파를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광선 속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가시광선 차원을 넘어서면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빠른, 파동이 더 빠른 그 파동을 무슨 파라고 그래요? 그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자외선 좀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파괴되어서 피부암이 생겨요. 예.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유전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박테리아 유전자 파괴하기 때문에 살균 기능. 파괴하면 변질되니까 피부, 정상적인 피부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이렇게 되면 엑스레이도 다 전자파인데 뭐만 달라요? 이 프리퀀시,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성질은 똑같은데 주파수가 다르면서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어떤 주파수는 우리에게 뭐예요? 해로운 주파수입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주파수라는 말은 무엇에 해롭다는 말입니까? 유전자 주파수하고 안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막에도 좋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뭐예요? 20에서 2만 헤르츠, 그렇죠? 헤르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초에 20에서 2만 번 진동하는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주파수가 여기서 아마 5천에서 만 2천 정도 되면 아주 편안한 소리죠. 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고막 주파수하고 맞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파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막의 진동이 너무 심해지면은 괴롭습니다. 사망적이 돼.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차이는 뭐예요? 주파수의 차이. 네, 주파수의 차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리가 너무 크든지 너무 주파수가 높으면 고막이 어떻게 돼버려요? 파열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는 자 이것만 봐도 뭐는 뭐를 지배한다? 에너지는 물질을 지배한다. 에너지는 물질을 지배한다는 공식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공식. 아인슈타인의 공식, 그렇죠? 에너지는 뭐니까? 예, 이 물질을 지배한다. 이 물질이죠. 왜 에너지가 물질을 지배해요? 물질도 본래는 뭐였습니까? 에너지였습니까? 그래서 물질, 모든 물질은 본래 에너지인데 항상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질이니까 반드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만 반응을 해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저절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 저절로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아닙니까?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거,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 참 성경은 과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학의 극치입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지금 현재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있는 자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에서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연구합니까?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입니다. 네, 그게 물리학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에 이제 물리학을 연구하려면은 제일 먼저 물리학에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야죠. 에너지란 것은 뭐냐? 에너지란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배운 거? 에너지란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에너지 법칙을 배웁니다. 에너지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법칙이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The law of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법칙을 여러분이 옛날에 배워가 옛날에 배우면 그 시시해서 다 잊어버리는데 성경을 배우고 에너지 법칙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보면 막 무릎을 칩니다. 에너지를 정의하겠다.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스스로 뭐요? 그냥 있는 거다. 어디서 생겼는지 뭐 모르고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것은 없어지지를 뭐요?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모든 것은 일시적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본성은, 에너지의 본성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새로 이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어떤 재주로도 증가시킬 수도 뭐예요? 없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절대 감소되지도 뭐예요? 않는다. 이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이 아무리 넓더라도 에너지로 채워져 뭐예요?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는 영원하며 어떤 공간이 새롭게 생기더라도 그 공간도 뭐예요? 현재 있는 에너지로서 채워진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영원성에 에너지의 무슨 성이 들어갑니까? 무한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무한하며 영원하며 창조되지도 않았고 없어질 수도 뭐예요? 없다. 이건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예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범신론이 돼버립니다. 자, 성경은 그 에너지다 해서 끝나지 않는 게 성경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너지이다 해서 끝나는 것을 뉴에이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한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라는 개념이고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슨 개념이에요?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참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 불경에서 공이라는 게 뭐냐 보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크, 여러분. 예. 네. 그래서 무슨 단어가 생긴 겁니까? 공 이꼬르가 곧 무엇이다? 기다. 그래서 공기라는 말이 발생한 거예요. 공기. 예. 이 공은 공이 아니라 무엇이다? 기다. 여러분, 불교 사상이 대단한 사상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불교 깔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 차원에 못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긴데 이 공인데 성경은 이 기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그 뭐라고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공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개념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범신론에는 사랑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이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슨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저는 이제 그러면 이 공, 곧 기, 범신론적인 이런 개념이 사랑이라는 이런 인격적 개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공, 곧 말씀이
뭐가 돼서? 공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면? 물질화되면 그것이 뭐예요? 육신이 돼서 예수라는. 그래서 이 성경은 공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딱 하나님 보내놓고 공 알고 싶어 이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과연 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기 차원은 이 차원입니다. 그렇죠? 물리학적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가 사랑 그러면 무슨 차원이에요? 인격적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 차원에서는 무슨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하나의 뭐예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랑 차원에 올 때 드디어 이 기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 차원에 올 때 드디어 우리는 이 기가 곧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질적 차원에서는 영이 뭐예요? 없잖아요. 근데 사랑할 때 이 긴데 여러분 이 영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네, 비입니다. 비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성령의 상징 아닙니까? 이런 비 늦은 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삼위일체 예. 네.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일하시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예. 네, 하나님이 영을 보내사, 빛처럼 보내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을 빛처럼 보내사,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일하신다. 는 뜻이죠. 참 놀라운 글자예요. 그렇죠? 누군지 성경을 훤하게 아는 사람이 만든 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영이 그러니까 이 사랑 이 영의 차원은 무슨 차원을 지배한다? 기 차원을 뭐예요? 지배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차원은 영의 차원의 에너지가 기 차원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지배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선 우리 인간도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요.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 아주 그 확실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울증이 걸렸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유전자의 기능적 변화가 병이다 하는 걸 지금 증명하려고 그래. 지금 8살입니다. 얘 둘이가 둘 다 8살. 근데 5살 때부터 얘가 우울증에 걸렸어.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환경의 영향이야. 근데 여러분, 얘 둘이는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이 다를 수 없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뭐요? 엄마,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방에서 자고, 똑같은 옷 입고, 환경의 지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꼭 같은 음식을 먹고 자랐는데 다섯 살 때부터 얘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게? 꺼져버렸어. 꺼져버렸어. 엔돌핀이 생산이 안 돼.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 네. 우울증이라. 우울증도 알고 보면 결국 뭐예요? 유전자의 기능적 변화입니다. 즉 유전자에 뭐가 공급이 안 돼요? 기가 공급이 안 돼요. 에너지가. 즉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사랑이 공급이 안 돼요. 네.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냐? 다섯 살 때까지는 얘 둘이가 다 꼭 같이 잘 행복하게 커갔습니다. 커갔는데 다섯 살 되던 어느 날 하루 어떤 날 아침에 엄마가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를 못 해줬어. 그래서 엄마가 얘들아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 어? 엄마 좀 쉬어야 되겠어. 그랬는데 그날부터 쟤는 우울증에 걸렸어. 자, 똑같은 엄마로부터 똑같은 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게요? 왜 그럴게요? 쟤는 건강한 애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엄마가 아프구나. 엄마가 빨리 나아야지.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바나나하고 시리얼하고 적당히 먹을게. 근데 이쪽에는 뭐라고 생각할게요? 아,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 뜻이 아니래도. 그런데 마누라는 뭐요? 당신이 그 뜻으로 얘기했잖아. 이거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늙어요. 네. 내 뜻, 이게 뭐가 안 통해요? 뜻이 안 통합니다. 이게 뭐가 안 통하냐면 영적 파동이 안 통해요.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주파수가 다른 겁니다. 네. 이거 주파수가 다른 것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사랑이란 건 뭐예요? 저쪽 상대방에서 나를 이해 못해도 내 주파수에 어떻게 해요? 맞춰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 그게 굉장한 과학입니다. 물리학, 생물학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엄마는 쌍둥이를 사랑한다가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진실을 그대로 진리를 믿었고 이쪽에는 뭘 믿었어요? 진리 아닌 거짓을 믿었죠. 그러면 그 거짓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 이 그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영감입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은 그래 엄마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과로해서 감기 몸살에 걸린 거야. 그래도 엄마는 너희들 사랑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또 마귀는 뭐라 그럴게요? 봐, 너희 엄마는 너희들 사랑하질 뭐요? 않아.
그 진리와 거짓은 거짓의 영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 왜 한 애는 저쪽에는 진실의 영을 받아들이고 왜 얘는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 다 똑같아요. 같으면서 뭐만 달라져요? 영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영이. 예. 그래서 진실의 영은 무엇이다? 진실의 영은 그게 생명이고 거짓의 영이 뭐예요? 이게 병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들어. 유전자를 작동. 그러니까 엔돌핀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다가 거짓의 영이 탁 들어오면 이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뭐를 막아버려요? 엔돌핀 유전자를 켜서 엔돌핀이 잘 생산이 돼서 행복하게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 마귀의 영의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우리의 삶, 우리의 순간순간의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누구예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래서 과학적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를 현대 심리학자들은 받아들이게 안 받아들이게? 안 받아들입니다. 왜? 심리학은 뭐를 인정을 안 하니까? 영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영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전파가 없으면 테레비의 화면이 뭐예요? 안 나오는 걸 알면서도 영파가 없으면 우리의 생각도 뭐예요? 없어진다는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인간 혼자서.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뇌라는 건 참 희한한 구조야. 지가 뭐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여러분 텔레비가 어떻게 화면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만 봐도 뭐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영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꿈속에 화면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럼 그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돼도 우리가 꿈속에서 생각하고 이게 되지도 않은 말인데 그런데 희한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화면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들의 장난이다. 그것을 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뇌 속으로 한 이상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뭘 아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영이 어떻게 해요?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성경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아이디어, 생각을 누가? 마귀가 넣어주었더니. 와, 현대 심리학 이거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사람은 저절로 생각한다. 꿈이 어떻게 꾸인다?
저절로 꼬인다. 이거 시골 할머니 수준 아닙니까? 그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그치, 저절로. 네. 현대 과학은 지금 이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은요, 최고 수준의 바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주 아카데믹한 바보들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과학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더라.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은 항상 시작할 때, 예언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요? 말씀하여 가라사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누가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 이것이 진짜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로서 치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과학에 지금 이 바보 수준의 과학을 넘어선 과학이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때문에 일생을 바칠 수 뭐요?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옛날 현대의학은 그건 바보 수준이었어. 예. 그거 어떻게 해먹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저절로 된다는데. 예. 저절로 되니까, 저절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사들이 약을 줘서 우리 의사들이 그 저절로 되는 거를 저절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줄 수 뭐요?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 얘는 그러면 항우울제 주면은 우울증 나버려요? 안 낫죠. 뭐가 떠나지 않으면, 거짓의 영이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영입니다. 거짓의 영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영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그 무엇이 어떻게 돼서 얘는 이 선택을 하고 쟤는 저런 선택을 했는지 그거는 정말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그 영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 지배를 받는다 그러지 마세요. 이 환경적 지배라고 생각해도 다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무엇의 지배예요? 영의 지배입니다. 영의.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을 속이기 위하여 자기가 인간의 몸 속에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병을 일으킨다는 이 진실을 우리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근데 이제 그게 환경은 꼭 같아도 여러분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애가 누구예요? 얘입니다. 그렇죠. 얘는 뭐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 무슨 영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악령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얘 둘이가 뇌파를 검사하면은 뇌파가 꼭 각계 다르게 뇌파가 달라요. 예. 그러면 뭐가 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영파가 전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 영파가 전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결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뇌파를 한번 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이거 보고 또 하나를 더 제가 참고삼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새요, 여러분, 요새 이 뇌과학이 발달해가면서 우리 인간의 그 보안성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옛날엔 거짓말 탐지기가 참 엉터리였는데 이제는 진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의 그 상대방의 마음을 뇌 사진을 찍어가면서 뇌 파를 쫙 보면서 대화를 하면 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뇌파하고 거짓말할 때 뇌파가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했고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요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럼 그걸 컴퓨터로 어떻게 해요? 다 캡처를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요. 그래놓고 범인을 잡아가지고 저 물어봅니다. 어제 진실을 얘기할 때는 뇌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짓말하는 순간 뇌파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돼버려. 거짓말은 무슨 파가 하게 하는 겁니까? 악령파가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악령이 뇌에 영향을 미칠 때 뇌가 반응하는 패턴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지금 현대과학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게 초보적인 단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minds and magnet. magnet은 자석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석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울증 환자가 요새 너무 많은데 약으로도 뭐도 치료 안 할 때 치료 효과가 없을 때 드디어 자기 치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고 이게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인데 여러분 마누라가 아주 맛있게 밥을 잘 해줬는데 반찬 잘 해주고 남편이 참 맛있게 먹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믿으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누라는 나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꺼져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영적으로 켜졌다가 영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믿음으로 켜지기도 하고 불신으로 어떻게 해요? 꺼지기도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그거는 과학입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성취되는 거죠. 그 의가 성취되는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한 것을 예, 신학자들은 막 책을 쓰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예. 믿음으로 말하면 간단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뭐예요? 살리라. 간단한 얘기예요. 쌍둥이도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신다. 아침밥을 안 해줘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예요? 하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게 진짜 신학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 신학을 과학화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새 과학자들이 뭘 알아냈냐고 하면은 사람이 기쁠 때 나오는 뇌파가 있지 않습니까? 엔돌핀이 생산됐을 때 생기는 뇌파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캡처를 해. 해가지고 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놔.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무슨 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슬픔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울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슨 파로 압도를 하면 됩니까? 기쁨파로 압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기쁨파를, 그 주파수를 쪼여주는 거예요. 이 자석입니다. 이 자석.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 자석에서 뭐가 나가요? 자기 파가 나가죠. 그래서 그 기쁠 때 나오는 파하고 같은 파를 쫙 집어넣어주면은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 맞는 주파수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켜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자 환자가 아이고. 자, 이 여자 환자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해서, 미워하면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엔돌핀 유전자를 켜줘서 기쁘게 하고, 증오하면, 미워하면은 그는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는 사망적인 영이야. 증오심은 결국은 건강하게 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엔돌핀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네,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칙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재화 사망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침내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로잡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잡념에 사로잡혔다. 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이것을 뭐요?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벗어날 수가 뭐요? 없다. 왜? 내가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나게 하는 건 어떻게 벗어나요? 외부에서 다시 무슨 파가 들어와야 돼? 더 강력한 사망파를, 악령파가 사망파입니다. 그렇죠? 사망파를 지배하는 다른 파가 들어와야 돼. 그게 뭐예요? 성령파, 생명파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혹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환자가 아, 그래요. 그럼 환자의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죠. 무슨 파 치료요? 영파 치료요. 이것은 자기 파 치료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여자를 우울증에 걸리게 한 영파는 악령파인데, 악령파가 들어와서 나쁜 뇌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것은 나쁜 뇌파를, 자기 파를 사용해서 그 나쁜 뇌파를 좋은 뇌파로 어떻게 해요?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무엇은 바꾸지 않고, 영은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병이 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낫게 할 수는 뭐예요? 없다는 말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의사가 영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의사는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러므로 진짜 의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 제사장들이라. 말씀이니까,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면은 그것이 치유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 이 치료 한번 받는데 15만 원.
자, 그럼 이제 엔돌핀 나왔어. 아, 뇌파도 좀 바뀌고, 아, 기분 좋다. 집에 딱 갔는데 전화가 때르렁 울렸어. 누구 전화하게? 그동안 잘 있었니? 그러면 금방 유전자 다시 꺼지게 안 꺼지게? 자, 결론 냅시다. 영적 에너지는 전기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에너지는 전기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를 좀 이게 확대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야 돼요. 확대시켜. 전기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적 에너지도 본래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에너지는 양이 증가할 수도 없고 감소할 수도 없고 무한하며 영원한데 이 세상에 각종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는 이유는 에너지가 뭐하기 때문이다? 변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형이 돼요? 전기 에너지로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는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오는 에너지예요? 예, 스스로 계신 자의 에너지야. 예, 모든 에너지가. 그런데 그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를 바꿔버린 겁니까? 주파수를. 예, 주파수를 바꿔버린. 예, 진실 주파수를 거짓 주파수로 바꿔버려. 선 주파수를 악 주파수로 바꿔버려. 예.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이 강호 영국을 물리친 것은 무엇으로 이겼다? 정신적으로 이겼다. 영적 에너지로 이겼다. 아시겠어요? 예. 영적 에너지로 이겼다. 자, 그러면 이 전기적 에너지는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아닌 무선적 에너지로 총칭합니까?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너지는 또 무슨 에너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그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어. 뭐예요?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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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런 중력은 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중력의 법칙은 뭡니까? 덩치가 큰 놈이 작은 놈을 끌어당긴다. 이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덩치 큰 사람이 덩치 작은 사람을 끕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의 법칙은 에너지 법칙은 뭡니까?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적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끌리게 되어 있다. 예, 이게 영적 에너지의 법칙. 예, 그게 다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영적 에너지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자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에너지는 중력을 지배합니까? 지배한다. 손 들어보세요. 어, 여러분 손을 다 들어야 되는데 몇 번밖에 안 되네.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를 뭐요? 걷는 거는 중력 에너지를 지배하는 겁니다. 중력을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죠.
자, 베드로는 중력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해주면 돼요? 예수님 해주면 돼요. 거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예요? 오케이, 고. 그럼 가. 베드로에게 미치는 중력을 예수님이 없애줬어. 그러다가 뭘 봤어요? 믿음이 없어지면 깔아앉는 거예요. 중력이 다시 작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에너지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적이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믿으면 아하, 내가 영적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나도 공중에 뜰 수 뭐예요?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예. 네. 그 부상, 그렇죠? 예. 네. 도 닦는 사람 그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계룡산에 가면은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적 에너지라고 믿고 있어요. 그건 사람이 거짓말한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예수께서 뜨게 뭐요? 중력을 없애 주는 것인데 이 도 닦는 사람이 뜨는 것은 누가? 마귀가 뜨게 해 줬는데 자기가 뜨게 했다고 믿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도 무엇이다?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피조물이 아니야. 우리도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는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옛날 옛적부터 다 나타난 현상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무당이 어디 뭐를 해요? 작두를 탄다니까. 발 하나도 안 배. 그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종이를 갖다 대면 어떡해요? 저절로 쫙 잘립니다. 근데 그 오히려 그 무당은 뭐만 해주면 돼? 중심만 잡으면 돼. 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창조란 건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농축시키면 그게 뭐가 돼요? 입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입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뭉치면 돼. 네. 그 입자 뭉치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릅니까? 자, 이것만 보고 우리가 끝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자, 자, 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습니까?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가 빛의 속도 이상으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전자라는 것도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 이게 지극히 빠른 속도로 달리면 전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튕겨나가는 게 정상. 그런데 이게 안 튕겨나가고 자기 계속 그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자기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불이 와 있는 것은 그 에너지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로 지금 우리가 변형시킨 거. 그래서 그걸 전자기력, electromagnetic force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을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려면 이게 왜 이랬지? 네,
창조를 하시려면 반드시 전자를 딸려야 됩니다. 그렇죠? 원자 핵에다가. 전자가 돌아가지 않으면 물질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2O 하면은 산소 한 개에 수소 두 개를 붙여줄 때 그 뭐 때문에 붙습니까? 전자 때문에 붙어요. 그 전자 없으면 붙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자가 전자를 붙이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를 그러죠. 그래서 전자가 서로 산소 전자하고 수소 전자하고 그 전자가 돌아가는 궤도를 공유하는 공유 에너지. 그래서 H2O가 형성이 되고 CO2가 형성이 되고 그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창조란 게 있을 수가 하나님 물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 원자 핵도 못 만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자 핵을 봅시다. 핵을 보시면 원자 핵을 보니까 이 안에 양성자, 중성자들이 들어 있어.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한 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산가스는 양성자가 12개, 질소는 14개.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다른 이유가 뭐가 다른 것밖에 없습니까? 예, 개수가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다 본질은 똑같아. 개수가 다른 이유가 뭐게? 개수가 다르면 파동이 달라집니다. 결국 파동이에요. 그래서 질소 파가 따로 있고 탄소 파가 따로 있고 물질마다 다 파가 있죠. 그 파는 결국 전자가 몇 개냐, 양성자가 몇 개냐, 그래서 파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도 파동이고, 냄새도 파동이고, 음식 맛도 뭐예요? 파동이고. 그래서 음식 맛이 참 맛있다. 뉴스타트 센터 음식 맛이 맛있다는 것은 우리 본래 유전자 파동하고 음식 맛 파하고 어떻게 해요? 가까워질수록 맛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술을 자꾸 마시면서 맛있다 맛있다고 자기를 속여. 아, 술 맛이 좋다. 어릴 때는 에이, 이걸 어떻게 마실까 어른들이 그런데 자꾸 맛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영어로.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술 파동에 적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술이 맛있어요. 사람 변질되는 거. 그래서 죄인이란 건 이렇게 변질돼버린 유전자가 악령에 의하여 변질돼버린 존재를 죄인. 그러니까 죄인은 뭐예요? 유전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몰라요? 견고한 토대가 이걸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갓난 애기들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인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이런 희한한 가르침이 탄생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완전주의가 나오는 거죠. 죄만 안 지면 완전하니까. 뭐는 변하지 않는 채로 파동은 안 변했어. 내 유전자의 근본적인 구조가 안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내가 그 영 속에 거하면 아직도 완전히 유전자가 회복 안 됐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회복되기로 되어 뭐예요? 있다라는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 복을 아니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 그게 막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영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왜 안 변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그 영속에 거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자꾸 뭐 해요? 들락날락하니까 안 변하는 거죠. 주파수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과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기적이죠. 양성자는 양전기를 띄고 있는데 양전기를 같은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들끼리는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밀어냅니다. 저거를 못 밀어내도록 하는 힘. 굉장한 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 힘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것. 그 힘을 우리
신학적으로 무슨 힘이라고 불러요? 창조력이죠. 창조력. 그 힘이 없으면 창조되어야 안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돼버립니까? 팍 폭발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창조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존재하게 하려면 저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웃어가면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폭발하지 않다. 이 폭발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양성자는 양성자 되고 중성자는 중성자 되고 내 존재라는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거 알고 보면 이거 머리카락 뭐 이쁘다 뭐 이래 샀지만은 피부가 곱다 해 샀지만은 알고 보면 이거 다 흙이야. 이 흙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존재하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 덩어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마귀가 만든 게 분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치유된다는 확신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그게 왜 종교입니까? 그 과학이지. 과학 중에 과학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안식일 교단의 신학은 이런 신학. 예. 그러니까 저는 안식일 교단의 신학은 바이오 티올로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티오 피직스가 돼야 된다. 신학적 뭐예요? 물리학을 배워야 된다. 그게 다 물질을 만드신 분도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그럼 물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아야 그게 신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거는 신학이고 저거는 뭐예요? 과학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믿는다는 말이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모순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신대원 기도 주일에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을 신학이라고 부르는 게 좀 모순이 있다. 신학을 무슨 학이라고 고치자? 생명학이라고 고치자.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생명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줘서 존재하게 하고 어떻게 존재하게 해요? 행복하게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존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존재하게 하도록 하고 싶은 게 사랑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생명 본능. 존재하게 하고 싶은 거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고 존재하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기 보시는 것도 결국은 야 양성자들아 너희들 모여 헤어지지 마 뭉쳐 그렇지 너희들 모여서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너는 질소가 될 수 있어. 그래야 너는 산소가 될 수 있어. 그래야 뭐예요?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이 될 수 있어. 자 모여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헤어지지 마 함께 살아.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돼 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기파나 이런 힘을 핵력이라고 합니다. 핵력. 원자 핵 속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핵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에너지나 중력이나 그러니까 전기나 핵력이나 중력이나 이게 다 뭐예요? 알고 보니까 사랑이야. 사랑이 뭐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인간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고, 그렇죠? 예. 여기서는 행력, 중력, 물질적 차원에서는 행력, 중력, 물리적인 명칭을 얻게 된 것이지 그 에너지의 본질은 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뭐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진짜로 창조 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를 뭘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을 금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왜? 저기에 작용하는 에너지로, 양성자, 중성자 숫자를 변화시켜, 파동을 변화시켜서. 그럼 돼요. 그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것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가, 여러분, 나의 영적 에너지가 모든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환자들이 자기가 나을 수 있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기가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게 안 들게요?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건강기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 병든 유전자 한 개 한 개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구성해 주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라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인데, 그 생명 에너지가 와서 계란도 뭐예요? 39도라는 여건 속에서 생명 에너지가 가장 병아리를 잘 만드시듯이, 예, 우리가 음식도 이렇게 먹고 운동도 이렇게 하고 물도 마시고 휴식하고 절제하는 이 기본 여건을 마련해 주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이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의 물리적 구조를 어떻게 해요? 다 바꿔줄 수도 있어서 병이 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건강기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